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오늘은 신상 리뷰타임, 매종민헤드에서 실물이 궁금했던 제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매종민헤드를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지만 특유의 무드가 좀 센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만한 무난한 아이템과 활용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매종민헤드 신상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인디고잭 데님 트러커와 셋업으로 연출 가능한 스트레이트 핏 데님입니다. 이번 시즌 트렌드 포캐스트 영상에서도 보셨듯 데님 셋업은 트렌드 아이템 중 하나였는데요. 엄청 무난한 느낌의 셋업이라기보다는 매종민헤드 특유의 그 무드가 살아있는 제품이었어요. 인디고 생지를 활용해서 FW 시즌에 적당히 잘 묻어줄 컬러감이었습니다. 제품의 터치감은 코튼 100 원사를 활용해서 좀 어느정도 탄탄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두께감이 얇은 편이어가지고 유연했어요. 먼저 자켓을 보면 가슴에 큰 사이즈 포켓과 함께 지퍼 디테일이 있고 밑단쪽 벨트 디테일이 시그니처입니다. 무난한 데님 자켓이 아닌 매종민헤드 맛이 살아있는 자켓, 매칭되는 팬츠는 굉장히 심플 간단했어요. 스트레이트 핏에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실루엣, 포켓 자체가 굉장히 이뻐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뭔가 적당히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종민헤드 맛 코디라 하면 셋업 그 자체로 입어주시는데 블랙 티셔츠나 뭐 첼시 부츠를 사용해서 좀 섹시한 무드 연출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무드가 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옷장 아이템과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카고 팬츠와 매칭을 해주셔도 데님 자켓이 굉장히 이쁘고요. 바지 단품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핏 자체가 굉장히 이쁜데 이게 매칭할 때 부츠류와 매칭을 하면 찰떡인 팬츠. 그래서 꼭 셋업으로 연출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Stalkers. 다음 아이템은 조금 다른 무드의 러스터 컴아웃 데님 트러커 셋업인데요. 이 제품은 코튼 폴리온방으로 탄탄하면서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비슷한 느낌의 터치감이었어요. 일반적인 데님 자켓 하면 떠오르시는 그 탄탄한 두께감보다는 얇기 때문에 지금 딱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입기 좋으실 것 같은 두께감입니다. 앞판과 뒷판에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고 밑단과 소매단에 플리츠가 들어가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디테일 포인트가 살아있었어요. 실루엣은 몸통은 여유롭되 총장은 좀 짧게 나온 스타일이라서 다리 길어 보이게 연출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될 것 같습니다. 자켓이 매종민헤드 치고 조금 무난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지를 갖고 왔더니 아니야. 매종민헤드 맛이 나. 평소 힙 캐주얼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인트 바지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종민헤드 맛으로 좀 연출을 해보자면 프린팅 티셔츠 같은 거 연출해서 힙하게 연출하셔도 이쁠 것 같고 아니면 섹시한 무드를 살려서 블랙 이너, 더비 이런 거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셋업 또한 단품으로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자켓 자체는 제 기준 매종민헤드라고 치기에는 조금 약해. 미니멀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랙진과 부츠 신어주시면 또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바지 자체는 스트릿한 감성으로 이 스트랩 때문에 그런 무드가 폴폴 풍기되면 프린팅 티셔츠 맨투맨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이제부터는 니트류인데 V넥 니트로 적당한 깊이감으로 파인 V넥 니트입니다. 코튼 폴리온방으로 터치감 자체는 코튼 특유의 바삭 건조함이 살짝 느껴지지만 거칠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맨살에 가능해요. 하지만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임이 어느 정도 있기 맨살에 입어요. 가뜩이나 추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너 티셔츠랑 레이어링이 좋다. 나라고 다 맨살 하라는 건 아니야. 밑단과 소매에 언밸런스하게 들어간 절개 포인트가 심심하지 않은 디테일이었고 메탈 브로치도 있어서 은은한 포인트. 제가 지금 입고 있다시피 이렇게 레이어링하면 굉장히 뽀짝뽀짝하지 않나요? 두 가지 컬러의 원사를 합사하여 짜여 멜란지 느낌이 물씬 나기 때문에 밋밋하지 않은 느낌? 쿠키앤크림 컬러가 확 원사 컬러 대비가 세서 조금 더 도드라지고 제가 입고 있는 이 민트 초코는 은은해요. 민트 초코라기보단 초코나무숲! 그거에 가까워. 비중이 그래! 실루엣은 여유로운 폼에 총장이 짧은 스타일인데 소매가 좀 길게 나왔어요. 요게 손등을 덮고 요 절개 디테일이 딱 들어가줘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니트를 좀 매종민헤드 맛으로 화끈하게 맨살에 코디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나라고 다 맨살 하라는 건 아니야! 뭐 블랙 티셔츠를 활용해 꺼죽하고 팬츠가 있길래 요거랑 매칭해서 화끈하게 조금 힙한 스타일로 연출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활용을 하셔서 흰 티셔츠에 레이어링을 해준 다음에 카고 팬츠나 데님 아무거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제품을 좀 무난하게 입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크림진 그리고 제가 입은 것처럼 스트라이프 티셔츠만 활용해주면 좀 더 뽀짝한 느낌, 보드라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Stalkers. 다음 니트는 사이드 버튼 부클 니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다른 컬러의 원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대비감이 은은하게 너무 확 드러나지 않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부클 원사를 사용해줘서 어느 정도 폭신폭신함, 부피감을 떠서 체형 보완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루엣은 어깨는 좀 확 드럽대고 몸통은 여유롭고 총장은 짧지만 밑단이 조이지 않는 형태. 그리고 소매가 긴 게 포인트인데 여기에 그 손가락 군용이 있다?
이거 나 진짜 좋아해. 수줍은 입증러한테는 필수. 사이즈의 버튼 디테일로 단추를 좀 풀러서 이너티 레이어링 룩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컬러는 화이트,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그레이는 좀 무난한 편이라면 또 겨울에는 또 추워 뒤지겠는데 막 하얀색 입고 싶고 그런 청개구리들이 있잖아요. 좀 더 시선 강탈 니트? 메조미네드 맛을 좀 살려서 니트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일론 팬츠에도 니트가 이렇게 찰떡으로 어울린다. 혹은 앞서 보셨던 그 스트랩 디테일이 있던 팬츠, 그거를 활용해서 힙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냥 니트 같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블랙진 뭐 부츠 활용해서 깔끔한 룩 연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마지막 니트는 판도라 부클 풀오버 니트. 앞서 보신 제품보다 부츠의 그 텍스처감이 확 살아나는 제품이에요. 부클론사가 사용되었지만 까슬거리는 느낌은 없고 뭔가 보들보들 퐁숑퐁숑한데 이게 맨살에 입으시면 까슬보다는 간질간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제품 또한 실루엣은 비슷하게 어깨 드롭되고 통은 여유롭고 총자는 좀 짧고 소매는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저는 이 소매 긴 게 포인트라고 생각돼요. 이 소매를 활용해서 좀 힙하게 연출 가능하시거나 이렇게 말아 올렸을 때 소매에 부피감 형성해주는 게 보호해주고 싶은 남자.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블랙 컬러에는 블랙 베이스에 브라운 네이비 등 다양한 컬러의 원사가 사용되었고 브라운 컬러도 브라운 베이스에 블루톤의 원사가 사용돼서 오묘한 컬러감을 줍니다. 심플한 부클 니트에다가 그래도 포인트를 살려주셔서 어깨, 밑단, 소매 부분에 라인감이 들어가게끔 좀 처리를 해줬는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조미네드 맛을 활용해서 또 한번 이제 힙한 느낌의 나일론 팬츠와 매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은 FW 트렌드에 있었던 카고 팬츠를 좀 와이드하게 가주셔서 힙하게. 하지만 꼭 힙하게만 입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좀 빈티지한 느낌의 데님 같은 거랑 매칭을 해주시면 살짝 그런 따뜻한 감성으로 연출해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FW 시즌 메조미네드에서 출시한 신제품 중 제가 궁금했던 제품들을 실물로 리뷰해봤는데요. 그리고 추천 제품들은 또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소개되었던 메조미네드 맛이 가미된 듯한 느낌의 니트들 총 6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브랜드들 신상 중에 실물이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우르르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